맛이 우러나게끔 끓여주시고요. 쑥 들어가고요. 파스타 매운 이렇게 걸쭉하게 치즈를. 아, 치즈가 또 위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옹알옹알 곡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양계합니다. 신주환입니다. 백금비입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 오늘은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하시라고 네. 진하고 고소한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크리스마스 때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많이 네. 연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 오더라도 네. 우리가 까르보나라에다 눈 한번 뿌려볼까 해요. 아직까지 근데 그런 감성이 있네. 그럼. 파스타 좋아하시나요? 파스타 상당히 좋아하죠. 제가 MC계의 슈퍼스타 그리고 좋아하는 게 파스타. 창밖을 보라 창밖을 우리가 면은요 우리가 그 팬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안단테 형태로 조금 덜 삶아주셔야 돼요. 아. 한 60%만 삶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네. 안에 심이 있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쫄깃쫄깃하게. 식감도 네. 식감인데 우리가 면에서 생크림이랑 이렇게 끓이다 보면 좀 퍼져요. 아. 그런 것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가감해서 삶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7분 정도 삶은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가지고 들러붙지 않게끔 이렇게 제가 좀 버무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까르보나라에 들어갈 야채를 몇 가지 준비할게요. 네. 마늘을 조금 도톰하게 편썰기를 할게요. 인지가 있네. 양파도 있으니까 네. 좀 슬라이스 좀 해주시고요. 네. 양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은 껍데기를 이렇게 벗기시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바나나 껍질처럼 잘 벗겨져요. 야. 도톰하게. 네. 도톰하게 볼륨감 있게. 네. 자, 야채는 다 준비됐고 면도 준비됐고 네네. 이제 거기에 들어갈 베이컨을 1cm 정도로 썰어 주셨어요. 근데 꼭 베이컨 아닌 해산물도 괜찮아요. 칵테일새우나 뭐 바지락 같은 걸로 하셔도 예. 되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중요한 거 달걀 노른자가 들어간다는 거. 달걀 노른자에다가 생크림을 희석한 것을 리에종이라고 해요. 리에종 그걸로 마지막에 파스타 농도를 조절할 거예요. 까르보나라는 리에가이종. 자, 열이 올랐으니까 네. 자, 누구 먼저? 버터 먼저. 네. 마늘을 살짝 향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양파도 넣고 그 다음에 양송이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이컨 들어갑니다. 저게 이런 것보다도 이 베이컨이 훨씬 좋아요. 여기 딱 하나만 더 넣으면은 네네. 완전히 맛있는 맛이 돼요. 뭘까요? 글쎄요. 글소스. 굴소스를. 굴소스가 또 이제 비법이 있었네. 굴소스가 소량 그렇구나. 네, 조금만 넣어주세요. 올라온다 이제 올라온다. 네, 바지락 육수를 좀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충분히 네, 맛이 우러나게끔 끓여주시고요. 네. 자, 저는 이제 여기 생크림하고 우유, 그다음에 리종 할 네. 계란 노른자를 준비했어요. 생크림을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네. 준비해 놓으세요. 이걸로 이제 파스타 농도 조절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한 소금 딱 끓여주시면 네. 자, 생크림 300ml 정도 쑥 들어가고요. 네. 우유 150ml 쑥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그냥. 지금은 지금 한강처럼 훌렁훌렁하죠. 예. 네. 유단백질은 열을 가열하게 되면 약간 농도가 생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더 진하게. 텐션 좋네. 진하게. 파마산 치즈가루 3t 정도를 네. 이렇게 넉넉히 넣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진하게. 이제 맛이 이제 우러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 준비해놓은 파스타 매운 넣어서 졸여주면 됩니다. 내가 평상시 넣었던 것보다 조금 네. 아껴서 네. 간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이 통후추예요. 아, 그렇구나. 통후추가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핵심비면은 굴소스와 이 통후추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농도가 낮죠. 너무 오래 끓이면 면이 퍼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누구? 리에종. 리에종을 만들어서 걸쭉하게 이제 색깔이 나오네. 더 다 됐어요. 이제 이렇게 걸쭉하게 자 이렇게 살짝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담아볼게요. 네네. 다 됐으니까 까르보나라. 와, 이 면발 봐. 자, 오. 간 쪽에 이야 소스를 좀 뿌려가지고 소스가 이렇게 넉넉하게 있어야지 드시는 동안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파슬리 가루를 네.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 희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치즈를. 아, 치즈가 또 위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올려봅시다. 닦아요. 허브 이렇게 살짝 올려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까르보나라 완성. 완성됐습니다. 야, 이 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너무 좋아요. 눈도 내리고 나도 먹어도 되지? 같이 먹게요. 오늘 좀 발전했네.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아까 내가 알려줬잖아. 아, 맛있다. 이 공장 맛있어요. 역대급 크리스마스 파티네요, 이거. 파티할 때 파티 요리로 할 만하겠죠?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